8.15 참가 국민 방송사 메일로 기상대책위원회와 사랑 제1대의 변호인단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 가리지 마세요. 정권 핵심 내용들을 아주 복잡하게 맞추면 여기도 잘 있는데 지금 먼저 8.15 참가 국민 기상대책위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상대책위원 이동호 대책위원님이 먼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호입니다. 이 발표 취지를 좀 간단하게 먼저 묶어놓은 나갔으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무경 씨가 저희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대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말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라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와 정부와 목사를 향해서 테러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김부겸 씨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 개념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자유민주주의와 적대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도 그러는지 혹은 모르고 그러는지 저는 김부겸 씨에 대묻고 싶습니다. 그에 관한 저희들의 비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포후보 김부겸은 어제 테러 집단화한 극우 세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라는 제아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김부겸 후보에게 측은함과 더불어 비애를 느낍니다. 그는 지난 4월 21일 총선에서 대구 시민의 심판을 받고 낙선한 바 있습니다.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자성과 성찰입니다. 그러나 김부겸 씨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구 출신이라는 것을 무기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의 자유고 그의 선택입니다. 그가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기리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부겸 씨의 좌충우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자 그는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층에 있는 사무실에 보수 인사들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선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사실 이미 패배가 예상되는 경선에서 도망가는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하는지 그는 아무런 인과적 연관도 없고 확진자가 나온 사실도 없는 사무실을 핑계로 사무실을 급히 폐쇄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경비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이해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김부겸 씨 안간힘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향해 말로 하는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제목부터 으시시합니다. 테러 집단화한 구구 세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라고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인지 아니면 그의 무식이 소치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2일 판결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중간에 좀 말을 요약하면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가 중요합니다.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국민의 자치에 바탕을 둔 법치공화국입니다. 김부겸 씨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강조합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사회를 우리는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북한 인민민주주의 나라와 히틀러의 독일 공화국입니다. 김부겸 씨가 바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들입니까? 민주공화국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공의 안녕을 위해 개입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임하는 것에 하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 목사는 현재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에게 8.15 집회에 참석하지 말고 바이러스 검진을 받을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통제하라는 것은 전체주의로 가져가는 황당한 주장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자치에 기반하는 공화국입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라는 주장은 시민의 자치를 부정하는 엄중한 도전입니다. 자유민주 공화국에서 모든 행정적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화문에 나온 국민을 테러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중국에서 유입된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금년 1월에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여행객을 차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실행한 나라들은 아직 바이러스 청중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베트남이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김부겸 씨 말대로 한다면 테러는 정부가 행한 것입니다. 300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주범은 바로 정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을 초기에 막지 못한 방역 실패가 애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김부겸 씨는 글을 통해서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은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생화학 테러 집단 같다. 겉으로는 사랑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자기 주장에 반하는 모든 일을 향하는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고 아무 때나 쓰레기를 버리는 혐오와 증오로 똘똘 뭉친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대로 김부겸 씨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은 공권력을 도구 삼아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 파시스트 집단이 아닙니까? 또 묻습니다. 겉으로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급박하고 감금하고 헌법과 법률을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어기는 무능과 독수로 가득한 전체주의 독재 정치 집단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부겸 씨에게 충고합니다. 정치인이자 여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태도가 공정해야 합니다. 왜 정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왜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린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현재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토록 공정하지 못하고 무지하다면 그 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부겸 씨는 지금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충고합니다. 당대표 자리에 누림으로 스스로를 국민 탄압의 앞잡이, 문재인 독재 정권의 길잡이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새롭고 실효적인 대안을 내놓는 일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그 길이 김부겸 씨와 더불어민주당의 살 길입니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면, 무모하면은 관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1일 8.15 집회 참가 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이상입니다. 김부겸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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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강연재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사랑제일교회 및 정광은 목사님 변호인단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저희 먼저 조심하십시오. 전광훈 목사님이 입원 격리 중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입장문을 먼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문 전광훈 목사. 가짜 방역 계엄령 선포하여 8.15 집회 탄압하는 문정권을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전광훈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지난 8.15 집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국민들이 모인 날입니다. 그날은 종북 노예 정권, 포갑 정권, 무능 정권에 대항하여 국민 저항권이 집단적으로 행사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8.15 집회는 사악한 종북 패거리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에 항거하여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격렬하게 저항한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비롯하여 조국, 윤미향, 오거돈, 박원순 사태, 인국공 상태 사태, 부동산 폭등, 전월세 난동, 우한 바이러스 방역 실패,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최근에는 물난리와 산사태 등을 비롯하여 끝없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백만 명의 깨어있는 자유시민들이 민주회복과 문재인 퇴진을 외친 국민저항권 행사의 날이었습니다.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을 그날 당장 끌어내지 못했으나 그날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저력은 저자들의 간담을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 사악한 패도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은 국민 저항을 피해보고자 늘 하던 꼼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즉 8.15 집회를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개최한 단순 집회로 축소 왜곡하면서 동시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며 흑색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격리, 수용 등을 핑계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검거, 체포, 연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자들은 지금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악한 패도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에 의해 확진자를 몰려 병원에 갇힌 국민들은 모두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 뿐입니다. 저자들은 우한 바이러스를 핑계로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병원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북한과 같은 강제 수용소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자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앞세워 기어코 북한식 강제 수용소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이 수용소가 더 확대되고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재인과 주사파 세력이 70년 동안 배운 것이라고는 북한 김일성 집단의 수용소 정치, 폭력 정치, 탄압 정치, 공작 정치, 음해 정치뿐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자들은 김일성 집단으로부터 배운 대로 마구잡이로 사람을 몰아가고 결국 구속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국민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저항하여 사악한 패도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을 끝장내느냐 아니면 저자들에게 굴종하여 살면서 북한과 같은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유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을 이기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날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가 회복되어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금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은 마침내 70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혀온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 내 주사파 세력이 무너지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우한 폐렴의 고통으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준 자는 다름 아닌 저 폐악한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터무니없는 꼼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자유시민들의 국민저항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한폐렴을 우리 국민들에게 퍼뜨린 진짜 주범이 과연 누구입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명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전국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와 민주회복, 독재타도를 외친 피 끓는 국민들이 우한바이러스를 퍼뜨린 주범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방역 초기 시진핑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포기하고
우한 바이러스를 무한 확대시킨 문재인 패거리가 주범입니까? 문재인! 그리고 아무런 기준도 없는 무원칙 방역으로 국민들을 우한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1만 명이 넘는 감염자와 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문재인! 선거 때가 되면 방역을 느슨하게 하여 우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하여 놓고서 이를 K방역이라고 거짓 선전하고 국민들이 모여 저항하려 하면 우한 바이러스를 핑계로 마구잡이로 검사를 강요하여 확진자 수를 늘려 국민들의 집회 자유를 억압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그리고 8.15 집회가 끝나자마자 역시나 방역을 핑계로 정치적 계엄령을 사실상 선포하고 무고한 국민들에게 강제 검사를 강요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강제 격리를 강요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이와 같이 가택 연금을 시키고 확진자로 몰아 병원에 가두는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문재인! 어디 그뿐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을 희생양으로 4대강 보를 파괴하여 물난리를 일으키고 태양강으로 산림을 파괴하여 산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문재인! 수많은 이재민들을 우한 폐렴 이용하여 생계를 억압하고 다시금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자 누구입니까? 문재인! 4.15 부정선거를 감추고 은폐하며 지금까지 재검표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시 우한 바이러스로 시간을 벌어 물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문재인! 그리고 4.15 총선 직전에 오페라 유령의 밀폐된 꽉 막힌 공연장에서 우한 폐렴 환자인 뮤지컬 배우들의 침방울 속에 건강한 우리 국민 8,600명을 그대로 방치하고 검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자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악한 문재인과 주사파 패거리들은 저와 우리 성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 저항을 불러올 저들의 잘못을 철저히 숨기고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럴 때 더더욱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고 더더욱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혜롭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격렬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맞습니다. 사악한 문재인과 주사파 패거리들이 반칙과 특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모조리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만의 특권을 자식들에게 철저히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 후손들까지 저자들에게 짓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자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내세워 저렇게 법을 무시하고 무자비로 발악하는 것을 보니 저자들의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거짓과 불법에 맞서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사악한 문재인과 주사파 패거리들을 척결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진실로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전광훈 목사 성명서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그 지금 정치권에서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할 것 없이 전광훈 목사님 본인을 두고 거리를 두네 만에 친하네 안 친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지지율이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개소리! 많은 언론에서도 입장을 궁금해하여 추가 입장문을 지금 제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13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
우리 민족을 개화시켰고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상해임시정부 동북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김영삼, 김대중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특별히 미국 교회와 연대하여 민주화 세력을 지키는 데 앞장섰고 그 결과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되는데 모든 힘을 다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 한국 교회는 항상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 체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지도자 및 단체들과 늘 협력해 왔으며 한국 교회는 같은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의 초기와 노무현 대통령의 말기에도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FTA와 제주도 강정마을 기지로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당들과 지도자들이 국가를 부정하고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승만 광장으로 모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특정 정당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국가체제와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는 정당과 지도자들을 지지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건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꿔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교적 정신으로 광화문에 모일 수밖에 없고 저항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리하였듯이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신앙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일부 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은 착각하여 한국교회가 통합당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국정신과 대한민국 체제를 사랑하고 헌법을 사랑하는 지도자와 정당 및 단체들은 다 지지하는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반드시 우리는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관을 바로 세워서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하에 평화통일을 이루어내어 전 세계에 앞서가는 시대적 선교국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이상 추가 입장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단의 법률 및 고소고발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초 서울시 방역 관련 공무원들이 대거 왔습니다. 사전에 저희와 약속된 시간에 저희는 나갔고 교회 앞에서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역학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현장에서 새로운 공문, 그 전에 준 것이 있지만 그것과 다른 새로운 공문을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저희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저희에게 준 역학조사 협조 공문에 나와 있는 요청 사항이라는 것은 감염법에 따르더라도 역학조사의 대상이 안 되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역학조사로 할 내용 자체가 법에 의해서도 아니다. 이와 같은 역학조사는 할 수가 없고 자료가 필요한 것이면 정보 제공인데 이미 우리는 수많은 명단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만약 추가 자료가 있다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다. 돌아가시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막무가내로 교회 진입이 필요하다. 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학조사가 아님을 밝히고 또 저들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협박에도
우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시라. 법정에서 다투자.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서울시 공무원, 현장 담당 공무원이 주변에 있던 경찰들을 향해 진입 시도해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입 시도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곳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경찰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이 공용 도로에 대대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공용 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찰이라도 점거를 하여 이 자유롭게 도로에 서 있는 국민들을 강제로 팔다리를 잡고 끌어낼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법에 의하는 것이라면 어떤 근거냐, 서울시가 왜 강제 진입을 하느냐 근거를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으나 우리가 검토했으나 그 경우는 감염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정 건물 안에 있을 경우 감염병 환자가 환자로 인정된 자가 건물 안에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최소로 일시적으로 강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우리 지금 교회에는 모든 방역을 마치고 시설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감염병 환자 누가 이 건물에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가 감히 경찰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진입 시도해라고 명령하고 현장에 있는 무고한 국민들을 강제로 팔다리를 잡고 도로에서 끌어낼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경찰이 전부 가지 않고 사유지인 교회의 주차장에 대거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불법임을. 말도 안 돼! 즉시 해제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저희는 고소합니다. 불러가라! 물론 경찰은 서울시의 지원 요청과 지시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경찰이 국민들을 저도 포함입니다. 다수가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끌어낸 행위는 폭력입니다. 맞습니다! 다수가 했기 때문에 폭처법 위반입니다. 폭력경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지시한 서울시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과 이 공무원이 개인의 생각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를 승인한 서울시장 서정협 집무대행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고소하고 우리 사법부에서 1심, 2심, 3심에 거쳐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맞습니다. 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장을 계속 점거하고 있는 부분도 서울시가 지시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추가로 불법 점거 사유재산 침입 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당국은 자꾸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걸 자꾸 언론에 얘기하고 언론은 그대로 봤습니다. 해당 소리! 저희 이쯤 되면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울시나 당국은 저희가 방역에 협조하거나 명단을 제출하는 걸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명단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정말 코로나 방역, 국민 건강이 걱정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력 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슨 의미인지 확인되는 대로 반박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론에 나오는 명단 문제입니다. 언론만 봐도 모순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중대본에서 사랑제의 관련 교회 관련 사람들이 총 몇 명을 검사받았는데 총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몇 명의 확진 어떤 확진율이 발생했다
라는 걸 발표할 때는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4천여 명이 넘는 검사를 했다고 기사해뒀습니다. 그럼 그 4천여 명의 명단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교인들 명단을 900명만 제출했다. 또 이렇게 기사가 나갑니다. 말도 안 돼! 그 모순은 무엇 때문일까요? 기레기들!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울시, 성북구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고 또 이미 제출한 명단을 언제 제출했냐, 또 보내라 이런 말을 계속 들어서 지금 확인해 보니 이메일로만 총 15회에 걸쳐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와~ 총 15회에 걸쳐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 명단은 서울시가 요청한 거기에 해당되는 명단을 모두 제출했으며 전체 숫자가 4천여 명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저희가 제출 안 했습니까? 교인 명단이 900명뿐이다? 당연합니다. 교인은 방문자와 다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현재 나오지도 않는 과거 15년 전 교인들까지 있는 것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4천명 가까이가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검사를 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래놓고 다시 혼선이 있으니 방문자 아닌 현재 기준의 교인들만 정리해서 드리겠다. 방역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말해서 다시 거기서 간출해서 현재 시점에 교인으로 보이는 사람 900명을 제출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했더니 교인 900명 명단만 제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국에 묻습니다. 사랑제의 교회 관련자 4천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왔길래 검사를 했고 어디서 나왔길래 그 사람들을 사랑제의 교회 관련자라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완전히 거짓이 판치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의 모든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이 왜 사실과 다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후로 또 교회가 교인 명단 900명밖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또 언급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그 언론사를 상대로도 저희가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그 출처를 정확히 밝혀서 서울시인지 중대본인지 밝혀서 고소를 하겠습니다. 당근이자! 언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의 이 불법 폭처법 위반 행위 외에도 MBC에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MBC는 단독이라는 걸 달고 속보라는 걸 달면서 사랑제일교회 인근 학원 무더기 감염 고교생 이와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강아지 방송사 MBC 나가라. 단독이 아무리 좋아도 단독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단독이라고 붙이기 위해서는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 팩트가 단독으로 취재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면 됩니까 기자분들? 안 되죠. MBC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이 학원이 사랑제일교회의 인근이라고 자기들이 인근에 대한 단어의 개념을 판단하여 인근이다라고 붙여서 내면 단독입니까? 아니요. 이런 게 단독 기사입니까? 아니요. 거짓말. 지상파 방송이라는 MBC가 그 MBC 기자는 인근의 한글 뜻도 모릅니까? 모르고 기자가 됐습니까? 문재인 똥개. 사랑제일교회와 다시 한번 저희가 여기서 밝힙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그 학원은 자가용으로 25분 거리이고 대중교통으로 35분 거리이고 걸어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제가 그 MBC 기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기자분은 우리가 보통 인근이라고 얘기하면 집 근처에서 만나자, 집 인근에서 보자라고 했을 때
걸어갑니다. MBC 기자님, 1시간 30분을 걸어 다닙니까? 인긋듯 모릅니까? 얼마나 사랑제의 교회를 어떤 식으로든 매장하기 위해서 이때 거짓 기사를 씁니까? 누구 언론입니까? MBC는 물러가라! MBC 사고! MBC 패배! MBC 사장 최승호 씨께 묻습니다. MBC 사장이 생각하기에도 이 거리가 사랑제의 교회 인근입니까? 기회가 되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상파 MBC의 사장이 될 기본적인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보냈다면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맞습니다. 범죄자. 강우병 MBC. 무지랭이. 언론에 사랑제일 교회를 오로지 매도하고 나쁜 집단으로 국민들께 인식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온갖 왜곡 보도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 받을 거야. 저희가 1차로 변호인단이 계속 모니터링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드리는 1차 고소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MBC, YTN, 중앙일보 세 군데 언론사 해당 기자 사장을 상대로 저희가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맞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므로 강아지 새끼들 기본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끝까지 할 것입니다. 중대본과 관련돼 말씀드립니다. 중대본에서는 매일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발표하고 있으나 매일 1일 검사 완료 수는 저희가 찾아본 통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짓! 코로나가 비상이라고 말하려면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 확진 비율이 급격히 심하게 오를 경우가 아마 저희가 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1일 검사 완료 수가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찾아본 바로는 찾을 수 없었고 대략 추측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중대본에게는 저희가 정보 공개 요구를 하겠습니다. 1일 검사 완료수를 전 국민에게 오픈시켜 주십시오. 맞습니다. 네이버에서 아니. 찾아보면 되도록 오픈시켜 주시고 그 옆에는 오늘 확진율 신규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오늘 확진율 비율을 같이 기재해 주셔야 국민들이 아 검사 대비 확진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코로나 확산의 추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1,000명 검사에서 10명 나오면 오늘 10명 나왔는데 내일 10,000명 검사에서 100명 나오면 100명이 나왔다. 10배가 뛰었다. 이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해합니다. 기본이죠. 그래서 검사자 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대본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중대본에서는 지금 언론에다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누적수 이 관련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또는 그 방문자, 그로 인한 직접적인 접촉으로 확진이 된 사람 숫자가 이와 같은 것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수긍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의 뜻이 뭡니까? 우리 기자님들께 묻습니다. 관련이라고 하면 그 뜻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어떻게 어디서 무엇이 관련됐다는 것인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사람이 지금 확진을 받으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입니까? 아, 아니야! 이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하다고 아닙니다. 생각합니까? 잠시만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중대본에 정식으로 변호인단이 서면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고 말한 그 숫자 전원의 확진 번호와 그 번호에 따른 어째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인가 그 근거를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이거는 사당제일교회가 완전히 매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정보공개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 결과 저희가 그 확진자의 모든 이동 경로와 확진 시기, 증상 발현 시기, 접촉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후에 단 한 명이라도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접촉자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을, 이 확진 경로에 상관이 없는 사람을 분류시켜 포함시켜 발표한 것이라면 중대본 본부장 반드시 저희가 고소하고 중대본의 명예 민사소송 제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보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방역당국이 방역을 내세워서 감염법에도 없는 거짓 사실을 고지하면서 국민들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심지어 어제 저에게, 저는 이미 음성 확진이 된 사람인데 문자가 와서 제가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자가격리 의무가 있다고 하길래 법적으로 정말 제가 자가격리 의무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녹음합니다. 답변하세요. 했으나 말을 버무리고 동의 안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서 동의고 뭐고 공무원이 됐으면 법을 제대로 알고 이 자가격리 2주라는 거는요. 집에 있으니까 뭐 집에서 노는 2주 같습니까? 장소가 집인 거지. 인신 구금입니다. 맞아요. 그 사람은 생계가 어려워지고 회사를 못 나가고 학교를 못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격리 의무를 음성 판정받은 사람들에까지 무한정 그것이 마치 법적 의무이고 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음성 판정받고 2주가 격리 안 하면 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말도 안 돼. 이낙연 씨가 음성 판정 받고도 자가격리 들어가신 거는 본인이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기사 내용도 자세히 보시면 의료원의 권고에 따르겠다. 그리고 그 의료진은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가격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의무면 감염병 몇 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다. 이렇게 말하겠죠. 감염법에 따르면 양성인 것으로 의심돼서 또는 양성이어서 이번에 격리된 사람도 음성이 나오면, 즉 감염병 의심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즉시 격리 해제를 하게 됐습니다. 즉시 격리 해제를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왜 즉시 하게 돼 있고 반드시 하게 했냐면 이것이 바로 인신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신 구속이에요. 그래서 즉시 해제 안 했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하는 법이 인신보호법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법이 인신보호법이라는 이유는 이것이 강제 구금이기 때문입니다. 2주간 유치장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심지어 양성이 나와서 병원에 격리됐다가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해제해야 하고 그 구제를 인신보호법으로 구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했어요.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그때로부터 자가격리 2주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짜 이게 국가가 맞고 공무원들이 맞는지 제가 정말 분노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상대로 의무 없는 일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모두가 다 집권남용입니다. 맞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당하신 분들은 모두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민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외에도 또 이를 포함하여 지금 방역을 빌미로 국민 인권을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강요하는 공무원들의 행위, 추가적으로 우리 고영희 변호사님,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모를 때 국민들은 어둠과
신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8.15 집회를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진단검사 이행명령, 그리고 자가격리명령, 참석자에 대한 정보제공명령.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청하는 근거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근거로 서울시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 장들이 감염병 예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검사와 자가격리의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분명하게 감염병 의심자라고 되어 있고, 괄호 열고 접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촉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 규정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에서 코로나 감염증 19 지침을 만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도록 자신들 스스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지침 18쪽에서 페이지도 18쪽입니다. 18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접촉자의 예시의 범위를 들고 있어요. 그 예시는 우선 WHO 3월 20일자 그 기준을 들고 있는데, 그건 바로 확진자와 1m 이내의 거리에서 대면 접촉한 자, 그리고 확진자와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접촉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괄호 열고 거기에다가 키스나 포옹을 한 자, 그리고 감염병 환자를 보호장구 없이, 마스크 같은 보호장구 없이 진단한 사람, 그리고 그 감염병 환자, 확진자의 동거 가족, 그리고 확진자의 직장 동료,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접촉자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제일교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접촉자가 되나요? 아니요. 8.15 집회에 참석했다고 접촉자가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의 지침에서도 접촉자 분류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 보건소장은 최초에 확진 환자를 진단하고 접촉한 사람을 확진 환자, 즉 우리가 여러분들 문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확진자 몇 번 이 사람을 접촉한 사람, 이 사람의 동료로 확진자를 특정해야만 접촉자가, 감염병 의심자가 판단이 되는 건데, 일괄적으로 의료 보건 통합 시스템에 여기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출한 명단을 가지고, 방문자를 가지고 4,000명 넘는 사람들에서 일괄적으로 국가의 보건의료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확진을 양성 환자인지 감염병 의심자인지 판단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보건소로 가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안 해줍니다. 왜? 보건의료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이미 각 의료기관에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염병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감염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위험한, 내 생명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 돼서 동네 보건소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종합병원이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의료진 선택의 자유조차도 박탈해버린 겁니다. 결국 감염병 의심자, 즉 접촉자로 제대로 분류도 않고 일괄적으로 분류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진단 검사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도 아닐 뿐더러 두 번째는 진단 검사 이행명령의 근거를 감염병예방법에 나와 있는 건강진단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19조에서 분명하게 건강진단은 성매매 감염병, 즉 성병 감염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전부, 8.15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입니까?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법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 법을 어기는 자들에 의해서 내려진 진단 검사 명령은 법에 없는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인 것입니다. 무효다.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명령 더 이상 내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들이 고소장과 그 형식을 다 뿌렸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다 그 고소장을 제출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 자신도 제출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자가격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적으로 내릴 수 있느냐? 법에 그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자가격리 명령은 접촉자의 한정에서 내리는데 그것도 보건소장을 통해서 격리 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구속되나요? 여러분 문자로 여러분은 2주 동안 종합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됩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 그것도 법에 그 권한이 없는 자가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가 격리 명령, 정당한 격리 통지서를 그것도 전달한 방식도 아닌 일괄적인 문자로 내려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은 그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자도 아니고 형식적인 그 절차도 이미 위법하기 때문에 당연 무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정보 제공 명령을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리는데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공하라는 대표적인 김경숙 경남지사의 명령이 있는데 긴급 행정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 명령은 헌법상 대통령만이 할 수 있을 리틀 대통령이라서 그런가 지극히 김경수스러운 명령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서 정보 제공 긴급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76조의 2를 명시하고 있는데 76조의 2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서 그 명령권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출 요구권. 그런데 그것도 김경수 도지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질병관리본부장입니까? TV에 질병관리본부장 김경수라고 나오나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일관해서 8.15 집회 우파 시민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헌법상에 보장된 이전의 자유까지 속박할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집회의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집회하는 그 자유를 다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속박하려고 이렇게 바로 이런 법을 위반하는 처사를 마음껏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위법한 명령에 우리가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 법률들을
제대로 준행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굴복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진단검사명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일괄적인 자가격리명령 그리고 정부 제공 명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포에 떨거나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 위법한 명령이라 그것도 법을 위반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명령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를 필요도 없고 그런 명령을 내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이라든가 공개한 그 고소장을 이용해서 그 자들을 대한민국 법원에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해 주시면 반드시 진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치겠습니다. 네. 8.15 국민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뭐 두 분 변호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추가적인 그 국민 피해 사례만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 검사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2주 격리 조치, 이게 권고가 아닙니다. 권고가 아니고 실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겠다.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 실제 그 벌칙 조항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감금과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15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연행된 경찰에 연행된 분들이 계십니다. 연행된 분들이 강제로 변호인이었던 제가 입회한 다음에 입회하고 나가자마자 강제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무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강제로 어떠한 처분하에 이뤄진 겁니까? 수사기관이 변호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강제로 검사받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처분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그 유치장에 감치되어 있던 그분들을 제가 접견하려 했습니다. 변호인 접견도 제안하려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은 행정청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에 대해서 상식적인 내용인데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현재 집회 참여자라고 해서 검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실제 정부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역에 집중해야 될 보건 인력이 무작위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보건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수많은 실정과 방역 독재에 대해 사죄하고 실효적인 방역을 진실되게 국민에게 호소해야 됩니다. 자, 기자 여러분, 여기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기자님들 모이셨기 때문에 모두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결과와 상관없이 2주간 격리해야 된다면 이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대답하세요. 그런 일은 머지않아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방역 독재에 대해서 상식에 기반한 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보면은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랑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 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구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보건소의 문자 메시지 하나를 저는 진작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밤 12시쯤에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귀하는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되었습니다. 8월 27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를 하셔야 하며 보건소 담당 직원이 체크하는 것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되며 또 보건소 이 자가격리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법 예방법 제80조 2호 또는 7호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80조 2호 7호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에 의해서 강제 처분이 준용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이 조항을 또 찾아봤어요. 80조 2호 7호. 근데 웃기게도 80조 2호 7호에 따른 그 벌금형이 현행법상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기재돼서 보건소에서 보내졌습니다. 아주 지금 대한민국이 그냥 말할 수 없이 웃기는 거짓 천국과 사기 전국입니다, 완전히. 맞습니다. 사기 국가입니다, 사기 국가. 맞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어? 정부가 이 나라 주인인 국민들 상대로 기만하고 우롱하고, 어? 속이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오늘 집회 의미에 대해서 다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는 것은 사실은 매우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대와 전근대를 나누는 가장 큰 것은 개인입니다. 사적 자치의 주인인 개인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 현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개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률과 헌법의 범위에 한정돼서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방역을 핑계로 인신을 무자비로 구속하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는 파시즘입니다. 그리고 그 파시즘의 두 가지 형태는 하나는 우익 파시즘 독일에서 나타났고 하나는 좌익 파시즘 공산주의 나라에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방역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신을 함부로 구속한다거나 또한 협박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그대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대항하고 또 헌법과 보장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할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언론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들을 그리고 어떤 기사를 보도할 때는 팩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오보 사례가 지금 3.5km 떨어진 곳을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고 한 오보입니다. 6km 떨어진 것을요. 여러분, 이 오보는 저는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실수에는 명백히 방역의 책임을 사랑제일교회로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수많은 정직한 기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어떤 사실을 보도할 때는 그 보도에 대한 명백한 사실 근거를 확인하고 또 저희 입장도 충분히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쏟아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8.15 시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그 정광훈 목사님도 자기 입장에서 밝혔지만 저희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근대사회를 만든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공화국 이념은 선교사들이 갖고 들어왔고 우리 초기의 선배들이 우리 이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계몽하고 교육시켰고 드디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대한민국은 한국교회, 교인들, 선배 신앙인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신앙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지켜지는 이 자유 나라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자유를 침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설립된 것에 대한 반하는 것으로 믿고 우리는 저항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항하는 이유는 그리고 8.15 대회에 나갔던 바로 그 근본적 이유는 지금 저희 자유민주공화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6가지, 7가지로 미리워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하루빨리 적어도 그동안 대한민국을 세계 최악의 나라에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만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다시금 돌아갈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8.15 참가자 비대위에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참여한 단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그 장대 같은 빗속을 뚫고 8.15 집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돌아가셔서 기관으로부터 불법 부당한 지금 강요를 협박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매일 저한테 그나마 저의 전화번호를 알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까이 계신 분들인데 제 전화번호도 모르고 혼자 마음을 속이면서 아마 고통을 당하고 계실 국민께서는 여기 우리 비대위의 변호사님들 다 선임돼서 지금 맡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모두 다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나오셔서 연락을 주시면 모든 법적인 불법 부당한 이 좌파 정권의 폭정에 우리가 함께 싸워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10-5263-9908로 문자로 보내시면 성실하게 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5263-9908 비대위 제 전화로 문자로 주시거나 전화로 고충을 말씀해 주시면 직접 변호사님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끝장날 때까지 기죽지 말고 온 국민이 함께 싸워주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여기에 오신 기자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한 서너 개만 받고 이 기자회견을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없으면 뭐 저희도 날도 더우니까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어디 기사 예, 예. 거짓 그 뉴스 좀 잘 전한다 그러는데. 예. 그 기자분들 목사님 건강 얘기 많이 물으시는데요. 제가 이전에서 마침 잘 됐는데 목사님의 건강 상태는 병원 들어가기 전과 지금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건강 얘기를 왜 자꾸 묻느냐 어디서 뭐 건강이 잘못됐다는 정보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뭐 그런 소문이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강훈 목사님의 건강 상태가 소문으로 들린다면 그거는 목사님 본인이 얘기하거나 의료진이 얘기하는 겁니다. 출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니 기자분들이 자꾸 저희에게 건강에 대한 걸 묻거나 그걸 임의로 기사를 쓰신다면 저희가 부득이 의료진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오는 건지 왜 그런 질문들 저희에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애꿎은 분들이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진에 확인한 바로는 우리 쪽에서는 일체의 목사님에 대한 정보가 나간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추측으로 자꾸 질문하거나 건강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특별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 두세 가지만 받고 없으면 예 그대로 끝내 예예예 예. 어디시 누구십니까? MBN의 광영욱 기자라고 예예예 그냥 드릴게요. 예. 그 예전에 그
8.15 집회 직후에 입장되셨을 때 뭐 이렇게 그 뭐 어떤 분들 100명을 이상이 뭐 이렇게 데리고 와라 광복절 집회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현재도 동일한 입장이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아니, 잠깐만요. 뭐 질문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해보시죠. 100명을 데리러 오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8.15 직후에 네,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확진자가 나와서 예.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게는 전부 문자가 저한테도 문자가 있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그 8.15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방역에 예를 들면 검진에 참여하고 자가격리하라고 보냈습니다.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13일에 그때 교회가 폐쇄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는 그럼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예배나 이런 거 드리신 거 없으신지 하나 확인.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예.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저요. 예. 머니투데이 이정현인데요. 예. 머니투데이도 거짓말 많이 보도해. 이 고소를 어디에 무슨 혐의로 한지 정확히 다시 한 번만. 예? 지금 저희가 고소하는 건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이 굉장히 많은데 일괄적으로 지금 변호인단에서 정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실제로 할 때 또 따로 추가적인 발표를 그때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네. 예. 예. 다른 질문 없으면 예 예. 예 예. 예, 명단 다 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좀,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저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10년 전 교인 명단까지 발표드리는 바람에 어떤 차고가 있었냐면,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항의 전화가 왔어요. 또 그 중에는 016도 있고 018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언론에는 이게 거짓 명단이 아닌데 10년 전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달래서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인 명단이고요. 그다음 이 교회에 왔다 갔다 방문자들이 있습니다. 방문자들은 이 앞에서 들어오기 전에 다 서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그 명단도 일자까지 달라는 걸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명확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그리고 달라는 걸 명확히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의문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주고 있는데 왜 안 주고 있다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줬는데. 거짓말. 그리고 필요하면 저는 다시 자료를 협조를 요청하면 되는데 왜 언론풀에 저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과거의 신천지나 다른 광신도 집단처럼 몰아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게 아닌가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는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밝히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전부 우리 명단 다 갖고 그다음에 여기에 방문자도 다 명단 갖고 그리고 더 이상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만약에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명단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기자분들께도 제가 요청을 드리면 계속해서 우리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교인 900명 명단만 제출했다라는 그런 그 출처가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사랑제일 관련 사랑제일 교회 관련자로 총 검사 4천 몇백 명 마쳤다는 그 부분의 4천 몇백 명은 어떻게 입수한 명단인지 그리고 그 명단을 저희 쪽에서 준 게 아니면 그 명단을 사랑제일교회 명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4천 몇백 명은 누가 준 건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교인 900명밖에 안 줬다.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애초에 저희가 전체 교인 예전 것까지 다 드리고 또 방문자 중에는 사실 교인과 겹치는 게 있어서 중복이 좀 빠집니다. 어쨌든 방문자 자체를 다 드렸는데 그 후에 현재 기준으로 조금 더 정리해서 방역에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그냥 재정리된 게 900입니다. 900명만 준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국의 일방적인 거짓 주장을 기사에 쓰시는 것은 저희가 강력히 또 항의하고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자회견은 마쳤고요. 네, 기자들의 질문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구현 박완석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세간에 범람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가짜 뉴스를 조목조목 반복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랑제일교회 측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강현재 변호사님, 오늘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 방송이 너아라 TV를 통해서도 송출이 되고 있는데 너아라 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저희 이 정의로운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대폭 넓힌 것도 검사할 만큼 거의 다 해가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검사가 완료될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꿈꾸는 목적을 못 이뤘다는 그런 압박감과 이런 쫓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무슨 방역과 역학은 첫 확진자 발생하고 거의 20일 지난 시점에 이 난리를 칩니까? 경찰분들 시켜서. 방역이란 건 원래 초기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온 서울시 사람들한테 어제 발생한 캐리비안 베이 확진자 그거 처리하기 바쁘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거는 어제 하루 만에 거의 다 했대요. 와, 이게 아니, 현장에 녹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거의 역학조사며 뭐며 다 합니까? 응? 우리는 지금 첫 확진자 발생하고 나서 20일이 지난 시점에 뭐 교회를 들어가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경찰까지 대동하는 이런 어처구니 터무니없는 방역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걸 하루 만에 그 많은 방문자 캐리비안 베이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다 검사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가 수영장이기 때문에 마스크도 안 껴요. 또는 마스크가 젖어버려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초비상이어야 정상이거든요.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처럼 다 전수검사를 언제 다 하셨어? 내가 그랬더니 전수검사를 할지 말지는 자기들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평가한대요. 야. 그 말은 뭐냐? 전수검사 안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으로 이 전염병 사태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는 의혹이 드는데요. 의혹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정강원 목사님을 완전히 죽이겠다라는 거는 당연해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이면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은 지켜가면서 뭐 다수의 아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말이야 거짓말을 하고 법을 속이고 강제로 인권을 침해하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야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빨갱이 공산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국가이고 그것도 모르고 대통령을 하고 공무원을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현재 변호사께서 분노를 금치 못하셨는데요. 저도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캐러비안배에서 발생한 확진자 한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느냐는 강현재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서 이 방역당국 관계자, 경찰 관계자인지 방역당국 관계자인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지만 어찌되었던 정부 관계자가 그것은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모두 끝났다라는 취지의 망언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사랑제일교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사태,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성도분들과 방문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자가격리를 강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지나친 말 그대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정치 방역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저희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통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 10년 전까지 다 줬고,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우리가 정리해서 줬고, 그 중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방문자들 명단 다 줬고, 무슨 명단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네. 네.